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창원 광장, 상징적인 공간인데요.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? 창원 씨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필요합니다.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계획도시 창원의 상징과 같은 창원 광장. 면적은 3만 5천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큰 원형 공간입니다.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보다 3배나 더 큽니다. 하지만 시민들이 창원광장에 가려면 폭 10m가 넘는 도로를 건너야 해 시민들과 사실상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. 예전에 월드컵 때는 되게 활용도도 좋고 저기서 응원도 하고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활용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개선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창원시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창원광장을 도심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친화형 광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겨울철 서울광장처럼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고 K-POP과 함께하는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자전거 음악축제, 물총축제 등 다양한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봄에는 자전거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물총축제와 융화상륜 같은 것이 좋겠고요. 또 주말 특정 시간대 차량 통행을 통제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여가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창원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창원광장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.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.